어디 보자. amphibious가 있는데, amphib도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어근이. 그래서 우리가 둘 하면 대표적인 어근이 mb입니다. mb는 보스라는 뜻이에요. 보스. 우리가 ambient라고 하면 주위에 둘러싸인이란 뜻이죠. 주위에 둘러싸인. 그래서 그냥 주위의라고 해도 돼. 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갇혀, 지석이가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얘는 무슨 글자지? 아니, 이게 전부 다. 가둘수죠. 가둘수.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핀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어근이야. 지석이가 일로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이 끝을 딱 막아요. 그래서 일로 도망가고 싶으면 끝을 막아. 일로 가고 싶으면 끝을 막아. 끝을 다 막았죠. 이게 뭐야? 뭐 함께 다 끝을 막아버린 거죠. 그럼 감금된 거죠. 제한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주위를 막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앰비언트는 주위를 막을 게 아니라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앰비트 해서, 그치? 앰비트. 얘가 경계죠. 그치? 그래서 앰비션이라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 쓰는 게 이제 앰비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범위를 넘어 쓰는 거, 한계를 넘어 쓰는 거. MB는 이제 보스라는 뜻인데 주의라는 어근도 있어요. 양쪽이라는 뜻도 있고 어라운드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개는 어라운드의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어떨까? ambivalent는 두 개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라운드의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가치예요.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면 가치가 병존하는 거죠. 두 개의 가치가 병존하는 거예요. 뭐 애증이 엇갈리는. 그치? 그래서 여기 반대 감정이 병존하는. 하고 외우면 참 좋겠지만, 그치? 우리는 여기서 폭을 넓혀야겠지? 반대 감정이 병존한다는 얘기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단어가 대표적인 게 tentative가 있죠. 그치? 임시의, 잠정적인, 일시적인이란 뜻이잖아. 그건 뭐야?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mbivalent와 tentative가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자, 다음에 MB가 지금 양쪽이라는 뜻으로 ambidextrous라는 건 뭘까? ambidextrous 하면은 얘는 양손잡이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술이 있겠죠. 기술이 있는. 그래서 표리부동한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덱스트로스는 어디서 나왔냐면 덱스테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덱스테로스. 자, 그러면 D는 강조로 쓰인 거예요. 모든 접두어는 강조로 쓰일 수 있습니다. X는 OX에서 나온 거야. 도끼입니다. 그리고 T, E, R이 있으면 얘는 터죠. 우리가 터라고 하지. 터는 결국 땅이죠. 땅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터는 전부 다 땅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땅 파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솜씨는 이란 뜻이죠. 솜씨 있는. 양손이 전부 다 솜씨가 있으니까 양손잡이고, 기본적으로는 양손을 다 쓰니까 기술이 있겠죠. 그치? 그런데 한쪽 손은 뭔가를 가지고 있고 한쪽 손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죠. 겉과 속이 다를 때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표기 부동.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솜씨 있는 하면은 기술을 조금 알아둡시다. 기술. Dexterity. 여기서 나온 거죠? Dexteros에서 나온 거야. 땅 파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싸기. 지식 기술이란 뜻이 있죠? Naive. Naive. 됐죠? 나이브는 아니지. 얘는 비행이고. 넥이지. 네. N-A-C-K. 넥. 넥. 이 넥은 K가 무궁이에요. 그래서 목 따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목 따는 기술을. 넥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해하다라고 해서 피겨 아웃, 메이크 아웃, 그리고 get the hang of.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것을 땄다는 얘기예요. 그치? get the neck of. 이렇게 해서 목 따는 기술을 얻었다. 그치?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넥도 기술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aptitude. aptitude. 어떤 단어에 tude가 붙으면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aptitude 같은 경우는 apt에서 나온 거예요. apt. 뭐 be apt,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pt이 솜씨 있는 이란 뜻이야. 유능한, 솜씨 있는. 솜씨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솜씨 있는, 유능한. 얘가 M이죠. 우리가 adept라고 하면 결국은 AD는 그쪽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니까 능숙한 이란 뜻으로 스킬풀과 동의어로 잘 나오는 거죠. 스킬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aptitude까지 좀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니까 amphibious가 나오네. amphibious는 양쪽에서 다 산다라는 얘기예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양쪽에서 서식하는 놈이니까 이중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리부동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해서 자, 표리부동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표리부동 듀플리서티입니다. 듀플리서티가 표리부동이고요. 표리부동이 뭐예요? 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면 얘랑 동의어는 뭐가 되겠어? 형용사니까. 아, 조금 이따 하자. 듀플리서티부터. 자, 듀플리서티는요, 듀도 투라는 뜻이에요. 시티는 도시네. 도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치? 하지만은 도시에 살면 공기가 나쁜 약점도 있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죠. 겉에는 살기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살기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도시를 두 개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풀어서 얘기하니까 겉과 속이 틀리죠. 이게 표리부동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표리부동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 야누스 페이스가 생각나야 돼요. 야누스의 얼굴. 그러면 amphibious의 동의어가 Janus, past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 성질을 가진 이중인격의, 그러니까 거짓의, 허구의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Janus, paste가. Janus, paste 두 가지 뜻만 알면 안 돼. 이중, 그러니까 이중적 성질을 가진, 그래서 이중인격의, 그러니까 거짓일 수 있고 허구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야누스 페이스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중 인격자죠.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야누스가 누구지? 신. 신. 얼굴 반짤린 사람. 이렇게 하고. 원래 야누스는요, 얼굴이 두 개인 사람이 아니라, 얼굴은 하나인데, 뒤통수에도 얼굴이 있는, 그치? 그래서 야누스가 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성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바깥쪽을 향할 때에는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조금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겠죠. 근데 성 안에는, 성전에는, 성전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겠죠. 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는 어떤 상징이냐면 원래 평화와 전쟁의 상징입니다. 야누스 자체가 평화와 전쟁의 상징이고,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성찬을 할 때 제일 먼저 입장한 사람이 야누스예요. 그 정도로 좋은 이미지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뉴얼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1월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막 지어내는 거 아니냐, 알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나쁜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이중 인격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보면 뭐 엠피비언 하면은 양서용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밑에 페이지, 요 엠비트는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치? 엠비트 다 했고. 바로 포리그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앰비셔스, 앰비덱스테로스 다 한 겁니다. 이거 또 왜 안 지워지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아 힘들어. 포리구동안에서 교환한 디시트풀이 있는데, 디시트 자체가 속임이라는 뜻이죠. 사기라는 뜻이에요. 책략이라는 뜻입니다. 디시트가. 그래서 얘의 동사형이 디시브예요. 속이다죠. 디시브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디 보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더블 딜리, 뭐, 듀플리시터스. 얘는, 듀플리시터스는 듀플리케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듀플리케이트.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이란 뜻이야. 표리부동은. 리플리케이트. 얘가 복제하다잖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듀플리시터스는. 자, 듀플리시터스가 왜 표리부동한이란 뜻이냐라고 했을 때, 복제를 했다는 건 진짜도 있지만 짝퉁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듀플리시터스가 표리부동한이란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투페이스드, 얼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야누스 페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뭐 이런 뜻이죠.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라는 거.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짧게 하고 그럴 거야. 블레더 대쉬. 블레더 대쉬. 블레드 대시가 아니라 볼더 대시입니다. 볼더 대시. 볼더 대시. 이게 이제 헛소리인데요. 볼더 하면은 BALD. 얘가 뭐지? 대머리. 그치? 볼드 하면 용감함이죠. 지금 여기 대머리 있나요? 대머리 좋아? 아니야? 싫지? 그런데 대머리가
예진이 좋다고 패시 다 그지 돌진합니다. 자기랑 사귀재요 대머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대머리가 너 예진이한테 대시해. 사랑한대. 그리고 뭐 헛소리 하지 마. 그럴까? 그지? 이씨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블랙 볼더 대시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헛소리 좀 합시다. 볼더 대시. 대머리를 한 사람이 쳐들어와요. 막 대시해. 집에 가서 다투하자고. 그러면 헛된 소리 하지 마. 이럴 겁니다. 우리는 헛소리 하면은 그냥 넌센스예요. 그래서 내가 독해할 때 넌센스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야, 너 그런 헛소리 할래? 그럴 때 주로 뭐라고 얘기해? 야, 오줌통 터지는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 하니? 쟤는 한대. 오줌통 야, 오줌통 터지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 블레더가 부식이야? 블레더가 뭐죠? 오줌통이죠? 방광이에요. 방광. 야, 방광 터지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불은 뭐냐? 재잘거리는 거야. 재잘거리는 거. 헛소리하고 재잘거리는 거죠. 그치? 얘가 이제 뭐, 재잘거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배불배불 하지 마라. 그래서 배불이 허튼 소리죠. 배불.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블레더, 블레불, 그리고 배불. 그렇죠? 우리가 헛소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너 자꾸 헛소리 하면은 빨래집게로 집어버린다. 그치? 집어. 집어가 횡설수설하다예요. 얘가 횡설수설하다. 집어리시 하면 헛소리가 되는 거죠. 헛소리.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헛소리가 뭐가 있었지? 그거는 헛소문. 지금 허튼 소리. 그래, 그러면 캐나드도 돼요. 자, 여기 뭐지? 까먹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그녀는 나니? 신하이건. 그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이런 것들이 다 헛소리고요. 이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헛소리 하는 새끼는 맨날 지 혼자 웃어요. 병신 새끼. 그치? 병신. 키키키키 웃는 병신 새끼. 헛소리 하는 거. 히보씨입니다. 히보씨. 다음에 하나. 피플.